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1분 보훈. 오늘은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염원하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오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은 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파병하고 우리 국민 역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참혹한 전쟁은 3년 넘게 지속된 끝에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평화로움 뒤에는 나라를 위해 싸운 수많은 참전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은 전쟁 발발 72년이 흐른 지금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들이 잊혀진 역사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시다. 언제나 유익한 1분 보훈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